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명품 과일을 생산하는 고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땅은 우리나라 3대 악성 중에 한 분이신 박연 선생께서 태어난 국악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동장군을 길동무 삼아 떠나는 겨울여행 충북 영동으로 갑니다. 경부선이 지나가는 영동군에는 기차역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환관역은 1905년 정월 초하루 날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까마득하지요. 고속열차나 새마을호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환관역에서 내리시려면 꼭 무궁화호를 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경부선 무궁화 열차를 타고 충청북도 영동군 환관역에서 내렸습니다. 영동군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악의 고장으로 유명하고 아주 과일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오늘은 제가 그 영동의 명물들을 찾아서 구석구석 야금야금 꽃감 빼먹듯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환관역이거든요. 근데 아주 아기자기하니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응? 승강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항아리들. 멋들어진 시가 쓰여 있고 옛날 얘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 도착한 나그네의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주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기 환관역의 명예역장으로 있는 강병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직원인가? 홍보대사인가? 뭐예요? 뭐 일종의 홍보대사입니다. 전에 이제 역장으로 퇴임을 했고, 네.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 살고 계시고. 예.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드리고, 네.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 명예 역장님이 산 증인이시네. 예, 뭐 그렇죠? 환관역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할 수 있는. 아, 그럼 잘 됐어요. 예, 제가 여긴 모르니까. 예. 그럼 안내 좀 해주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폐합실 한편에 있는 작은 갤러리. 처음엔 손님만이 방이었는데 환관 고을 풍경 사진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0번이 넘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예, 또 소각을 하니까 좀 색다른. 역장님, 예. 이 환관역이 무슨 특별하고 무슨 흥미롭게 만든 여유가 무슨 연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옛날에 이제 환관역이 없어질 뻔했었어요. 제가 역장했을 당시 2013년도에 네. 이제 이용객도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여기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고향역을 살립시다. 고향역 살리기를 해서 지역 주민하고 함께 가꾸는 일종의 이제 시가 있는 고향역 문화 영토를 만든 겁니다. 시가 있는 고향역. 고향역. 예. 아주 그리고 멋있는데. 환관 역사 옥상은 전기와 통신 설비가 있었던 창고였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이게 들마루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평상인데? 예, 평상, 들마루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예. 뭐고, 이게 주변 장독대가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중요하게. 예. 여기도 그 음악회 하는, 여기는 이제 객석이고, 객석이 되고요. 아, 이게 객석?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 예. 여기가 이제 무대입니다. 아, 여기 이게 무대? 예. 예. 연주도 하고, 예. 올라가서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평상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예. 예, 같이 관람하고, 예.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역 옥상도 하나 이제 문화 공간이 된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 다양하게. 예. 환관역을 살리기 위해 협동조합도 결성했는데요. 이곳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무인 카페랍니다. 여기에 모여서 시 노래를 연습하는 중창단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음악회와 시 낭송회가 80번 넘게 열렸는데 어느덧 환관역은 일부러 찾아오는 역이 됐다고 합니다. 환관지역 여행 상품과 철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요. 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일본의 철도 마니아들과 정기적인 교류회도 열고 있는데요. 벌써 11번이나 다녀갔다고 합니다. 작은 시골역의 거대한 변화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역장님. 예. 그러니까 이 환관역이 그 후에 예. 이렇게 변화하는 바람에 예. 이 지역의 하나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지역의 이제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여행의 출발 지점도 되고 또 이제 여러 저 장르의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 모여가지고 그렇죠. 지역의 하나의 문화 명소, 문화 플랫폼.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플랫폼. 한강역을 중심으로 지역 사람들도 모이고 외지 사람들도 같이 와서 교류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 행사도 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지역에 또 기여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배우니까 네. 언젠간 한번 와가지고 이 무대에서 한번 서야 되겠다. 여기 연극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선생님 오시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몇 걸음 큼지막한 여행 안내지도 보이시죠? 예, 역장님의 훈수를 들어가며 다음 여정을 계획해 봅니다. 이곳은 곶감이 많이 나는 영동군 상천면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때마침 이 곶감 경매시장이 선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경매시장에 선보일 곶감들이 속속 도착하고 중매인들과 농민들은 곶감을 살펴보느라 분주합니다. 곶감 시세를 살펴보면서 얼마를 받을지 가늠해 보는데요. 자, 이윽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또 조금짜리가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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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리 3개. 자, 김기롱 씨 한 접짜리 3개. 3개. 이 중매인들의 수신호와 경매사의 호가가 긴박하게 이어지는데요. 경매장의 모습은 언제 봐도 흥미롭습니다. 아까 저 오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보니까 이거 경매하는 곳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곶감 경매시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오. 근데 이 곶감 경매시장이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생겼나? 예, 저희 농협은 92년도부터 그 곶감 생산 가격 안정화하고 물류비 절감 위해서 매년 12월 21일을 개장일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듬해 설 연휴 때까지 네. 예, 곶감 경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어때요, 작황이? 좀 감 작황이 좀? 올해 작황이 좀 이상기온 때문에 네. 원료감 생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농촌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예, 올해 곶감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 품질은 어때요? 작년보다 좀 나은 건? 올해 이제 그 12월 달쯤이나 이렇게 날씨가 예. 곶감 건조하기에 아주 적당한 날씨가 돼가지고 예. 곶감은 아주 품질 좋은 곶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가격도 많이 높지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되고 네. 판로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대면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 온라인 네, 통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래야 손님들도 알고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정성을 쏟은 곶감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값이 매겨집니다. 농민들의 표정을 살펴봤는데요. 야,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 농사 지으세요? 예. 그러면 감 가져오긴 나오신 게 곶감 가지고? 경매 봤어요. 경매 보셨어? 예. 한 접에 제일 좋은 거 7만 5천 원. 근데 그렇게 받으셨어? 예. 어, 상품이네. 저도 뭐 마일 때는 막 닷동성, 육동성 했는데 뭐 올해는 한 동만 때립니까?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민들이야 큰 손해는 안 보시잖아요. 아예 양이 줄으니까.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 저 양이 작으니까 돈이 덜 되죠. 아무튼 올해 예. 뭐 수확은 조금 덜하시지만은 내년이 또 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내년에 보고 또 농사 또 짓는 거죠. 항상 농사 짓으시니까. 예. 그 안에 맛봐도 돼요? 우와. 굴려 놀라 그래요.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야, 맛있다. 아주 당도가 참 좋은데요. 올해 어떠셨어요? 이게 다 그 사장님 거라고 이거? 여기 맥주가 36,000원 왔어. 그래서 불매는 올라오고. 아, 이거 상품인데? 이거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판다 이거야? 제가 어떻게 백을 쓸 수도 없고 5만 원 좀 해주세요 얘기할 수도 없죠. 아니요. 집에 가져가면 그, 아니,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시려? 아저씨한테 소매하시려고? 와, 이거 안타깝네요. 상천면에 있는 집들을 보면요, 옥상에 이 높다란 지붕을 올린 경우가 많아요. 이 곶감을 말리는 덕장이라고 하는데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을 보고 싶어서 한 농가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작업종이 그 예, 반갑습니다. 아, 요즘 바람에 말리는 철이 지났어요? 덕장에서 말리다가 지금은 건조기에 말려요. 건조기에. 건조기에다가? 예예. 예. 날씨도 온난하고 이래갖고 제대로 안 말려져요. 그래서 이 건조기로 말리면 깨끗하고 미세먼지도 안 타고 좋잖아요. 그렇죠? 건조기로 말린 거구나. 네, 깔끔하고. 야, 이 색깔이 엄청 곱네. 이 농가는 8년 전에 크게 낭패를 봤답니다. 춥지 않고 비만 내리는 겨울, 매달아 놓은 감이 죄다 떨어져 버렸다네요. 그 후에 이제 건조기와 냉동, 냉장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곶감 시장의 판도까지 바꿔 놓은 셈이죠. 작업을 하려면은 저런 건조기로 작업을 하려면 숙성 단계를 마친 곶감은 무게와 때깔에 따라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를 한번 살짝 요 중간을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그래야지 이제 당분이 안에 있던 게 전체로 퍼져요. 그러면서 아, 당분이 퍼진다. 예, 퍼지면서 예. 색깔이 예. 요 안에 있던 발그레함이 전체로 싹 퍼지는 거예요. 이쁘게. 아, 그래 요거를 예.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살짝 누른 다음에 예, 요 식품지를 이렇게 갖다 두시고 예.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 좀 작아야지 하기가 쉬운데. 맞죠. 이게 이렇게. 네. 야무진 손은 아니지만 열심히 포장을 도왔습니다. 조그만 티끌이라도 묻어 있을까봐 곶감의 상태를 살피고 또 살피는데요. 그 정성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영동 곶감의 명성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브랜드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 예, 잘하시네 이제. 이렇게? 어유, 다 해가시니까 한 세트를 하시니까 예. 이제 기술이 다 되셨어요. 조금 기술이 좀 노릇죠. 다 되셨어요 예. 이제. 일당 받으셔도 예. 충분하시겠습니다. 일당? 예, 일당 하나 드려야죠. 아, 얼른. 아, 이건 아까 상처난 거구나. 훔치는 거. 약간 아, 이것도 맛은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응? 제일 맛있는 감. 제일 맛있는 감. 예. 이야. 이 깊은 맛이 나네. 감이 큰 것들이 맛있어요, 사실은. 올해는 감이 워낙 조금 달렸어요. 4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영동의 산과 물이 꽁꽁 얼어버렸지만 황간면의 한천 팔경은 그 이름에 걸맞는 겨울 풍경을 보여줍니다. 면사님. 네. 여기 보니까 아까 들어다 보니까 네. 여기가 원류봉이라고 써 있대요. 네. 달월자, 머무를 유자, 네. 봉우리봉자, 네. 원류봉. 그럼 네. 달이 머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네. 하늘의 달님마저도 네. 이거 원류봉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잠시 이곳에서 머물다 간다 해서 네. 원류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경에 넋이 나가가지고. 이 원류봉 여기가 무슨 언택트
둘레길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 맞습니까? 네, 네. 어. 네, 지금 우리가 요 서 있는 이 자리에서요. 네. 출발해서 이 강가를 따라 가지고 이게 초강천이거든요. 강가를 따라서 유명한 반야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한 8.3km 정도 되는데 예, 좀 꽤 멀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아. 깎아지른 듯한 절배구의 월류봉과 굽이치는 초강천. 이 절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데크길을 깔아놓았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이 닿는 곳마다 잊지 못할 풍광이 펼쳐집니다. 이야, 아주 풍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 야. 멋있죠. 네, 여기는 네. 월류봉 둘레길 네. 제1코스인 여울소리길이거든요. 여울소리길. 네, 선생님 저기 물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소리? 네, 저기 차르르 소리 나지 않으세요? 물이 맑고 네, 물이 맑고 깨끗해서 여기 뭐 다슬기도 살고 예. 고기도 많이 살고 그래요. 아, 물고기도 있다. 네. 다슬기도 있고. 네, 보이세요. 저기 네. 막 물이 맑지 않아요? 엄청 맑죠. 예. 네, 일곱수. 하천을 따라 곧게 뻗은 데크길을 걷다 보면은 맑은 물 속에 논이는 물고기가 훤히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데크가. 아, 네. 데크길이 끝나고 잠시 산길이 나오더니 이내 평탄해지면서 편안하게 숨쉴 틈을 주네요. 구간이 이제 마지막 종점이 반야사예요. 여기 그럼 이 구간? 네. 여기는? 예, 이 구간. 산세소리길. 산세소리길. 네. 아주 낭만적이야. 그럼 전에는 이 길이 네. 산세만은 지적이었죠. 이렇게 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길이 없는데 네. 지금 둘레길 개통하면서 예. 이렇게 잘 정리정돈된 우리 예. 둘레길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셔갖고 이렇게 힐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곳이에요. 아, 이 길이 참 좋네요. 네. 어? 옛날에는 없던 길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사람들 네. 통행할 수 있고 힐링의 거리 네. 길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이어지는 구간은 풍경 소리길. 월류봉 둘레길의 종점인 반야사에 이르는 길입니다. 소리도 나고. 백두대간에 속하는 이 백화산 아래 자리한 반야사는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땅거미가 내려앉은 경내를 둘러보는데요. 고려시대에 축조한 이 3층 석탑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반야사. 네. 반야사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전 잘 모르거든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여쭙는 거예요. 반야사.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기 반야사는 그 조선 세조 때 네. 신미대사의 주청으로 이 절이 크게 중창을 했다고 합니다. 중창. 네, 네. 그렇게 중창을 하고 난 이후에 세조께서 네. 오셨을 때 문수보살을 만나 문수보살이 여기 안쪽에 석천계곡 영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욕을 하기를 권하였는데 그 모욕을 하고 난 이후에 피부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조께서 감복하셔가지고 네. 친히 어필을 내렸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네. 사찰이다 하여 네. 반야사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반야사는 두 해 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로 선정된 곳인데 이 고요함과 따뜻함이 느껴져서 한 번쯤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스님은 말이죠. 네. 석세를 떠나셨잖아요. 네. 석세를 떠나서 사시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님만큼 요즘은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네. 비대면 시대라고. 네. 근데 스님은 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스님은 네. 어떠세요? 어떻게 스님들은 살고 계신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중앙승가대학교라는 학교에서 네, 예, 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내면 기간일 때는 학교에 있는 수행관에 머물면서 줌이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러다가 학기를 마치고 나면 방학이 되면 예. 이곳 반야사에 내려와서 그동안 학기 동안에 이론적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예. 템플스테이
이도 진행을 하고 참가자들하고 차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바쁘시네. 네. 예? 거의 1년 넘도록 우리 국민들이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다니. 네.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바라본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 시장분들은 좀 더 지혜롭게 새로운 새해니까 네. 해줄 수 있는 덕담 같은 거 좀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그래도 조금 더 멈출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때때로 고요하게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예.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항상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야사를 지켜온 배롱나무 올여름에 500번째 꽃을 피우겠죠. 그때 다시 우리라 메모를 해두고 첫날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영동여행 둘째 날 여정은 심천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난계 박연 선생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새하얀 눈 위에 첫 발자국. 선생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기존의 틀을 혁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죠. 난계 박연 선생의 업적을 음악 분야에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요, 악기 하나 잘 만지고 연주만 잘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난계 박연 선생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혼자 악보 만드시고 악기 만들고 궁중음악 정리하시고 요즘으로 치면요, 이 신분이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음악가, 음악이론가, 또 악기 발명가까지 되셨는지 이거 깜짝 놀란 일입니다. 영동은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그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박연 선생의 업적과 국악을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영동 군립 난계국악단의 상설 공연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힐링하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국악 체험촌도 있다고 해요. 국악기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전통 국악기를 비롯해가지고 개량 국악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조준석 악기장과 제자들이 우리의 국악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리 들어오시죠. 네. 예.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제 연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연구실? 예. 이건 제가 이제 42년 동안 작업했던 연장들 지금 다 모았어요. 뭐 대패를 비롯해서 뭐 끌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망치부터. 예, 예.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조준석 악기장은 10여 년 전부터 고대 악기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고대사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입증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야, 이것도 다 진열해. 이걸 복원해가지고. 조금은 낯선 모양의 악기들. 그가 최근에 복원한 고대 악기라고 합니다. 학생들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이게 무슨 악기들이에요, 이게? 다섯 네. 가지가 있네. 이 다섯 가지 악기는 백제 대항로에서 출토된 그 금속 출토된 오악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악사에 있는 악기를 복원을 했어요. 대항로에 있는 이제 향로에 그려져 네. 있는 거. 그러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측을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에서 실측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복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이 해서. 이야. 1400여 년 전에 백제시대 악기가 제 앞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악기들은 전국을 돌면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우리의 역사를 알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들고. 예. 이거 보니까요. 서양 음악 악기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죠? 예. 이제 축제장에 가면 인디안 그 사람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남미 같은데.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그쪽하고 그 시절에는 무슨 교류가 없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가 아니면? 예, 우리 역사가 선조님들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리 퍼지지 않았을까. 예. 자기들이 먼저라고 할 거 아니야 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백제 대항로 오학사의 그렇지.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들어오시죠. 난계 국악기 제작촌의 체험 프로그램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악기 제작 전 과정을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여드릴 테니까 네. 좀 앉으시죠. 근데 내가 뭐 몸치라서 이게 되나 이게? 자 한번 이제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제 끼워서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또 너무 많으면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응, 뭐 그냥 그래 해보시고 한번 해봐야지 뭐. 아, 그 탄기는 것만. 예예예. 예. 그거는 좀 다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예, 그렇죠. 예, 왼쪽으로 닫고 오른손 유는 이거를 이제 도시게. 가야금 제작에서 마지막 과정인 줄달기 작업인데요. 공명통 위에 팽팽하게 줄을 매다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걸쳐주세요 여기다. 네 됐습니다. 박기장님. 네. 그런데 소리는 참 고운데 네. 이 현이 이 줄이 네. 나일롱이에요? 아니죠. 뭐야? 사람들이 오시면은 이 줄이 나일롱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이제 무슨 줄이냐면은 뉴에서 나온 명주실을 꼬아가지고 소나무 방망이에다 감거든요. 그 수증기를 한 시간 동안 찌면은 송진이 우러러 미겨져 이 자연적으로 소나무에서 찌면은. 네. 실크는 기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안쪽을 걸면은 미끄러지거든요. 네. 그래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코팅을 해야 된다. 예, 예. 미끄럼들 방지하기 위해서. 예예. 예. 이어서 안쪽으로 줄을 받치는데요. 이 그 모양이 기러기 발을 닮아서 안쪽이라고 한답니다. 악기장님의 손놀림을 봐서는 그냥 뭐 수월해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자세가 중요하네요. 뭐이든 왼손으로 잡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양손으로 어디를 잡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는 낯설은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예, 됐습니다. 오케이. 네. 밥 벌어먹기 힘들어. 네. 아이고.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드디어 마지막 조율 단계인데요. 줄의 장력을 조절하거나 안쪽을 움직여가면서 정확한 음정을 만들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리? 아 신기하네. 예. 여기 한번 빠지면은. 예. 깊숙이 빠지겠는데 이 소리 때문에 예. 그런데 예. 이 악기를 만드시는 분 입장으로서 예. 어떤 악기가 제일 좋은 악기고 어떤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예요? 예. 일단 이제 재료가 많이 삭혀야 됩니다. 이제 건조 과정에서 예. 몇십 년 동안 삭힌 다음에 그 악기를 제작할 때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예, 마음을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서 악기를 완성을 시키느냐. 그러면은 저희들은 몰라도.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소리로서. 소리로서. 예. 저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악기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난계 국악기 제작촌 근처 마을에 와인과 함께하는 쉼터가 있다고 그래요. 와인바와 양조장을 겸하는 농가용 와이너리인데요. 영동군의 포도산업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정부에서 선정할 정도이고
국내 품평대회에서 여러 번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와, 이제 운동 꽤 많네. 네. 근데 여기 지금 진열해 두는 것이 이제 와인이 몇 종류라도 종류가? 네, 저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었던 그 캠벨럴리라는 캠벨 맛이죠. 네, 그 새콤달콤한 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 두 종류하고요. 아, 레드 와인 두 종류. 그거의 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로니아로 또 아로니아. 지역, 네, 우리 영동에 또 아로니아가 많이 나와서 아로니아로 만든 와인,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 화이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네, 한 10 종류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좀 봐야지 안 되겠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예. 저희 집에 대표 와인 한번 맛보시겠어요? 좋죠. 네, 화이트 와인부터 한번 시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 와인이 청수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청포도. 네네. 예. 굴 제철이잖아요. 그렇죠. 굴이나 조개구이, 해산물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영동 와인은 모두 레드 와인이었는데 처음으로 도전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좋은데요. 제가 화이트 와인 여기 수입 것도 먹어봤는데 네. 이게 더 좋은데. 네. 이게 진짜 상큼하네. 네. 맛이. 한국의 샤르도네라고 일컬을 만큼 아주 하고 그 프랑스 그래요? 대사관이나 영국 왕실에도 얼마 전에 또 들어갔습니다. 요게? 네네네. 캠벨 드라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탄닌이 그 많고 그 바디감 있는 와인은 또 한국 음식하고 안 어울린다고 요 한국 와인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 이것도 일단 향이 굉장히 풍부해요. 포도 한 송이를 딱 입에 넣고 씹으시는 그런. 이게 캠벨? 네, 캠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터뷰 이어질 거예요. 맛이 좀 독특한데 캠벨이. 네. 아까부터 유심히 봤는데요. 네. 이 두 분이 대표님하고 사모님이시죠? 네네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한국 최초의 소믈리에 가족 탄생이라고 뭐 타이틀이 나왔어요. 네네. 제일 처음에 남편이 이제 와인에 빠져가지고 와인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겠다 해서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고요. 예. 그 다음에 저한테 권유를 해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사모님 따시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 우리 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게 좀 멋있어 보였나 자기들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최초로 소믈리에 가족이 운영하는 와이너리가 뜻하지 않게 탄생했습니다. 아주 재미나겠는데 우리 가족이 나게 되면 그럼 이게 또 파트 같은 파트에 뭐 분업이 돼 있나 네 사람 다? 우리 남편은 제일 힘든 자기가 또 좋아하는 포도 재배하고 재배. 네, 그다음에 양조를 맡았고요. 양조 맡고 저는 또 제 이제 또 직업을 잘 살려서 아이들하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 운영하고 프로그램. 또 홍보하고 예. 아들은 또 시제품 어떤 제품을 어느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 그런 거 이제 하고 며느리가 이제 라벨링이라든지 패키징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라든지 이런 안살림 이런 것도 야무지게 잘하니까 예. 너무 재밌고 시골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네네. 행복하게 되고. 네. 포도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와인바 뒤에는 양조장도 있어요. 지난해 국내 농가용 와이너리 중에서 최초로 햇섭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 관리가 완벽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럼 대표님은 언제부터 그럼 이 영동에서 농가 와이너리를 시작을 했나요? 예, 이 영동군이 2005년도에 2005년도 예, 와인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네. 이제 그 FTA가 발효되면서 이제 포도 농가가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군 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농가용 와이너리를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군데 정도가 지금 영도 군 내에. 이 와이너리에서는 포도 따서 나만의 와인을 만들고 와인으로 조격 체험까지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 뱅쇼 만들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갖가지 과일과 향신료에다가 와인을 넣고 끓이는데요. 아, 전주 가면 마시는 거 모주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목소리 보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네. 뱅쇼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제 대표님. 네. 이제 귀농하신 지 10년도 넘으셨고. 네. 이제 거의 꿈도 많이 이루셨네. 그죠? 여지껏 앞만 보고. 앞만 보고. 너무 무리해서 뛰어온 것 같아. 초질만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여태는 이제 영주장도 구성해놓고 이제 2층 올해 그 체험장까지 완료가 되면은 더 이상 확장 이런 건 안 하고 요 선에서 요거를 잘 이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내실 있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체험객이나 관광객들한테.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어하는 그런 와이너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와이너리. 그게 꿈입니다. 네. 뭐 소박하지만 그래도 큰. 네. 꿈이시죠. 뭐. 네. 사모님은 어떠세요? 좀 그럼도. 새로운 그 특산물을 가지고 와인 신제품 한 가지 정도는 여성들을 위한 와인 하나 또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2층에 와인 카페를 해놓으면. 예. 영동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탁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힐링이 되는 장소, 그리고 편하게 그냥 놀러 온다는 분위기. 그런 카페를 하나 제가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꿈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니. 그런 꿈이 있어야죠. 그치? 아무래도 뭐 아니 뭐 더 먼 인생을 더 사셔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영동군 매곡면에도 동장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수지역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둥그런 지붕 위에 항아리로 만든 굴뚝이 있고 황토를 바른 벽이 참 정겨운데요. 한쪽에 놓인 간판에 구름마을 살가운 집이라고 쓰여 있네요. 계십니까? 아 예. 아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참 경치도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사시네요. 어? 예,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와, 예. 그리고 올라보니까. 예. 여기 뭐 구름 많은 집? 구름 마을 살가운 집. 어, 구름 마을 살가운 집. 예, 예. 아니 구름 마을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구름 마을은 우리 여기 영동 지역에 귀농한 사람들, 여기 현지인들이 이 지역의 어떤 활력이 되고자 해서 만든 공동체고. 구름 마을. 예, 그 중에. 네. 우리 집은 살가운 집. 오, 그래 아주. 예. 너무 낭만적인 이름이야. 그런데. 예. 이게 외경을 보니까요. 예. 이 집들이 독특해요. 특이하고. 어? 예, 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들기는 짓기는 지었어요. 아, 그렇게 지셨구나. 예. 예. 그래서. 예. 궁금한 건 실내가 궁금해. 예, 들어가 보세요. 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들어오세요. 아, 이거 있고. 예.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건 좀 높고 둥그런 천장 아래 넓은 거실이 있고 직접 황토벽돌을 찍어서 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역시 이런 분위기에는 커피보다는 우리 차가 어울리죠. 차들이 참 많네요. 이건 무슨 꽃차 같은데? 맨드라미 차대예요? 예, 맨드라미, 맨드라미 꽃차는. 뭐 저 생강차도 있고. 예. 저기 무슨 감잎차도 있고 그러네? 감. 예. 꽃차도 있고. 예. 이걸 어디서 샀었어? 아니, 산 게 아니고요. 어디서 나셨어? 예, 우리 구름마을 사람 공동체 영농조합 법인 공동체에서 그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도 하고. 그 우리 영농조합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거 판매 금액으로 좀 사회에 환원도 하고. 예. 뭐 풀삼 축제하는 데도 쓰고. 언제 아까 귀농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귀농했습니다. 귀농했는데 어마어마하게도 한 20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뭐 현지인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 예. 구름마을 사람들 영농조합은 영동에 귀농한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특히 풀쌈 축제로 유명한데요. 사냐초와 야생화를 직접 보고 뜯고 먹어보면서 영동의 청정함을 만끽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최근엔 구름마을 사람들이 만든 이 찐빵이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반죽에다 호두를 넣어서 만든 찐빵이에요. 끈끈해가지고 뭐 불불은 전 안 붙네. 떨어져. 어떻게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난 빵 만들어 본 적 없죠. 빵을 먹어 본 적은 있었다. 이 모양 보세요, 저희 거. 오히려 이쁘거나 멋있으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멋대로. 예. 자기 멋대로 개성대로 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그럼 금방 좋을 것 예, 같아요. 선생님도 장갑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붙여보세요, 한번. 네.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에이 찐빵 맛이나 봐야지 했는데 아이 얼떨결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이 팥소를 적당히 넣으라는데요. 반죽에 이 큼직한 이 호두가 들어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툭 터진다고 하네요. 호빵은요 적게 넣어도 맛있어요. 왜? 아, 그래요? 겉에 호두가 있기 때문에 고소하거든요. 아, 겉에는 네. 호두가 있고 이게 손은 네, 이건 네. 뭐예요? 이게 다 그냥 팥이에요. 예. 팥인가 그냥? 네. 잘 만드시네요. 네? 아유 네. 잘 만드시네요. 네. 네네. 맞아요.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찌면은 모양이 나와요. 아유 잘 만드셨네. 소질 있으시는데요? 저 참 이 양반들 사람 띄워주는데도 재주가 있네요. 어우렁 더우렁 만들다 보니 찜솥이 가득 찼습니다. 네, 뭐 개업 하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앞으로 호구빵 근데 난 이게 저 이게 만두를 만들었네. 아니, 아니 얘기도 보니까 만두가 됐어. 괜찮아요. 이거 완전 진상인데 그러네. 맞아요. 진상 맞는데. 이거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무슨 만두도 아니고. 정겨운 사람들과 찐빵 만드는 시간은 훌쩍 흘러갔는데 이 찐빵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아이고 왜 이리 더디게 흘러가는지 그냥. 이야, 이야 빵 먹자. 야, 자, 야 빵 잘 익었겠다, 그죠? 이야, 맛들 보세요. 같이 드세요. 지금까지 만든 중에 제일 호구다운 이 빵이었어요. 아까 비릴 땐 몰랐는데 이 안에 고명이 딱 누가 뭐 호두도 있고 단팥도 있고. 이 빵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 동네 구름마을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된 것 같아. 네, 저희가 여기 이제 귀농하기 전에는 정말 이제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이 그냥 정말 순박하게 농사 지어서 내가 그거 해서 먹고 하는 그런 것뿐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협조나 어떤 이런 게 없었어요. 저 젊은 사람들 아니 뭐 하다가 좀 가겠지 그냥 이랬는데 같이 모여서 빵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업화 될 것까지도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러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근간이 돼서 자꾸 이제 커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 보니까 단합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왜 구름마을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될까? 우리 이장님이요. 워낙 마음이 넓으시고요. 항상 예쁘시고 모두를 이렇게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셔요. 누가? 우리 이장님이요. 예.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장님은 자상하시고 우리 동네 분들한테 정말 다정하게 잘해주시니까 동네 분들이 학교 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빵도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합이 잘 돼요. 우리 이장님은 어떠세요? 이 말도 이런 말 이렇게 칭찬만 하는데 그 말 받아서 한번 잘게 해주세요. 어떠신지? 진짜 그런 건가, 운동아? 우리 구름마을의 모토가 뭐냐면은 불 같은 열정을 일상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천천히 그리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야, 네. 그 어디 식구들 같아. 네.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이 각자
자기들 농장이 다 있어요. 예. 예.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구름마을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 시간들을 자꾸 빼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활력이 되고 구름마을의 근간이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죠. 예. 예. 누구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장님이 아주 겸손한 말씀하시네,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협조 아니면 이게 단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이런 빵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마음씨가 고우니까 이 건강한 동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정. 따뜻한 그 소박한 그런 마음씨와 따뜻한 정.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빵도 먹고 그러는데 아까 갈 뻔했어요. 그런 거 뭐 안 쓰면 갈 구름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매서운 추위와 함께했던 영동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충북 영동에서 거닐고 논의렀던 시간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알차게 일구어가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화려하게 꽃피우고, 어느새 이 땅에 스며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와, 겨울 한복판을 빠져나온 영동 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전 이번 여행하면서요, 국악과 와인의 매력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영동 구석구석 다지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그리고 소박한 인심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서 빨리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옛날처럼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고맙습니다. The rising of the dawn.